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있는 이곳에 비가 안 오고 오후에 잠깐 내리고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내일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침에 아이들과 눈맞춤하러 왔습니다. 해바라기가 너무 예쁘게 저를 맞아주고 있어요. 반갑다고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와, 드디어 나비수그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얘네들을 제가 순을 계속 잘라줬잖아요. 그랬더니 아주 야물딱지게 아주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네요.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꽃이. 나비수그 드디어 요거 꽃이 하나 폈다가 벌써 빗속에서 피었다가 졌네요. 요거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 나비수그. 아이고 예쁘다.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너무 예쁜 나비수그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풍둥 여전히 예뻐요. 배풍둥. 오, 얘네들은 아주 쑥쑥 크니까 이렇게 넝클이 싫으면 잘라 주셔도 돼요. 자르면서 키워도 가지가지 이렇게 끝이 가지가 생기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면서 꽃을 이렇게 달고 나오거든요. 꽃은 내 친구님이 보내주신 멜란포디움 이렇게 큰 화분에 제가 어제 여기다 심었어요. 같이 이렇게 묻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풍성하게 키우려고, 원래는 더큰 화분에다 심으려고 화분을 준비했는데 그게 제가 잘못해갖고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려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톱은 큰게 있어갖고 여기다 심어줬는데 아유, 한 아름 되니까 너무 예쁘죠? 아유, 갖고 싶었던 멜란포디움 아주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 꽃님들 다 공감하시죠? 제가 갖고 싶은 거를 갖게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 너무 예쁘죠? 멜란포디움 이렇게 제가 품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아, 요게 애기 달맞이. 미니 달맞이가 아니라 요거 애기 달맞이인데, 아유, 또 쉬고 있더니 이제 또 꽃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샤프란이거든요. 너도 부추인가. 샤프란인데, 얘네들이 지금, 겨울에 제가 집에 데리고 들어갔었어요. 저희 실내에다 놔뒀다가, 얘가 여기 북부에서는 노지 월동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꽃밭으로 왔는데, 땅이 조금 안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줬거든요. 여기는 이제 물도 더잘 빠지고 좀 촉촉한 땅에 있다 보니까 얘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리 옮겨오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그 먼저 잎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 이렇게 새순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여기 풀도 있고 뭐. 근데 이렇게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더부추. 아유, 여전히 예쁜 금관아. 무화이가 또 씨앗으로 또 나오는 거라네요. 저는 이게 그냥 이 나무 자체가 살아있는 건줄 알았더니 이게 씨앗으로 다음 해에 씨앗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쁘다. 금가나 우리 루드베키아 얘도 잘라주면 계속 이렇게 꽃이 야무지게 올라온답니다. 아유, 지난번에 미스김 라일락 요거 삽목한 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얘네들 이거 요건지 제가 요거 외목대 토피어리를 키우려고 이렇게 다 다듬었거든요. 그랬더니 꽂아놨던 애들이 어머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얘도 탔는데 살았어요. 근데 얘 셀렉트는 다 이렇게 말라버렸거든요. 이렇게 셀렉트는 다 말라버렸는데 어머, 얘네 자스민은 다 살았어요. 여기도 살았네. 요것도 자스민, 요것도 자스민. 자스민 그냥 갖다 막 꽂았는데 살았는데 얘네 셀렉트는 다 죽었어요. 셀렉트는 다 죽었어요. 자스민이 강하기는 한가 보네요. 아니, 자스민 아니라 저 뭐지? 미스김 라일락이 강하기는 한것 같아요. 아이고 예쁘다. 버들마판초. 너무 예쁘죠? 얘네들도 이렇게 키가 있어서 막 쓰러지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그냥 꽃이 있어도 그냥 잘라서 꽂아주면, 키가 작으면서도 또 하나의, 모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막 잘라서 꽂아도 돼요. 비올때 그냥 더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잘라서 꽂아주시면 돼요. 예쁘죠? 버들마판 총.
너무 매력 있어요. 너무 예뻐요. 채송아, 엄청 꽃이. 근데 얘가 진짜 궁금해요. 장마 지나고 나면 씨앗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근데 밤에 비가 와가지고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잎이 아직 피지는 않았는데, 이거 하나 폈다. 근데 그 트톤으로 올라오는 거는 꽃이 간혹 하나씩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요. 트톤으로 있는 거는. 요거는 노랑공이 얘 물을 엄청 좋아해요. 얘는 진짜 장마통에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노랑공이.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애라서 그런지 더 싱그럽고, 더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이제 일반, 토종 채송아이고, 여기에서도 겹이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겹도 있었는데, 자, 어제 거기서 다 데려온 아이 여기다 다 모아 심었고, 어제는 이 포체리카 채송아 있잖아요. 포체리카 채송아를 여기 이 큰 주엘 채송아 옆에다 심어 놓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엘 채송아만 여기다 놔두고, 요 하부는 그냥 토종 채송아가 있고, 여기는 포체리카 아이들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는, 이거 보세요. 그 떨어져 있는, 얘네들이 여기 보면 가지가지 이렇게 다 맺혀 있잖아요. 요게 흔들면 얘가 떨어져요. 그 지가 스스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렇게 후손을 만들고 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 주워다가 여기다 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 한 화분을, 얘는 포체리카 화분을 이렇게 만들으냐고 이렇게 따로 심었습니다. 아, 얘들 지금 꽃봉오리가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 채송화가 그래서 세 가지가 돼요. 포체리카, 주엘, 요거는 토종. 예쁘죠? 모처럼 오늘 비가 안 오니까 이 아이들이 더 싱그럽게 더 예쁜 듯 합니다. 비댄스. 요거 빨간, 요 분홍색 비댄스도 자리하고 있고요. 아게네톰도 아주 씩씩하게 자리 있답니다. 제가 요거 삶은 만데빌라 꽃밭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얘가 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데 저희는 해가 별로 안 비쳐서 이게 베란다 그 행인에 걸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가 좀 부족한 듯 해서 여기 꽃밭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분을 좀 옮겨서 심어줘야 되겠어요. 예쁘죠? 삶은 만데빌라. 황금 만데빌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기 삶은 색깔이라 얘가 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한번 보려고요. 너무 예쁘죠? 마치 능소와 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얘가 구루미님이 준 목베고니아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얘가 꽃도 안 보여주고 얘가 그렇게 시원하게 자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 구석에다가 여기다 진짜 그야말로 처박아놨는데 여기서 나 잘 살아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베고니아. 키는 한 뼘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쉽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목베고니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꽃밭에 나오니까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쿠페아도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아, 어제 막 쓰러진 아이들 묶어주고 그랬어요. 여기 다알리아, 뭐 저기 글로디얼라스 이런 범부채 막 이런 아이들이 막 다 쓰러져가지고 제가 다 묶음을 해줬어요. 묶음을 해줬더니 한결 안정감 있게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유 예뻐. 진짜 예쁘다. 얘 뭐지? 범부채 진짜 예쁘죠? 범부채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부채꽃 요것도 이제 또 이렇게 꽃이 어느 정도 졌거든요. 그럼 잘라주면 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순이 계속 올라오니까 요것도 이제 지면 이것도 잘라줘야 되겠어요. 잘라주면 겹가지가 올라와서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답니다. 변함없이 이쁜 하늘바라기. 매발톱도 신기해요. 이렇게 계속 꽃을 피고 있어요. 계속. 요 아이들 다시 새순이 또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여기 인동초도 제가 삽목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삽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요거 인동초 또 삽목하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그렇게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오늘 또 햇빛이 나니까 요 아이는 또 덮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망으로 또 덮어줍니다. 아이고. 얘네들도 삼목둥이 얘네들이 해 지면 또 타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고 예뻐 글로디알라스. 글로디알라스 예뻐요. 여기는 글로디알라스 다알리아. 얘가 침꽃이라고 했는데 하도 꽃이 안 올라와서 제가 이 그러고 자리만 넓게 차지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겨놨어요. 키 큰 아이 엄청 커요. 얘는 품 한아름이 돼버렸어요. 이 아이가 제가 이게 도대체가 꽃이 안 핀다고 이게 그냥 풀이 보내주셨으니까 하천은 하천데 도대체 얘가 뭔지 몰라가지고 왜 꽃이 안 올라오죠 그랬더니 꽃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직 꽃이 안 폈대요. 야, 흰초롱이 진짜 와 아유 예뻐 흰초롱. 얘는 아직 꽃을 엄청 보여주네요. 요런 아이들이 이제 꽃이 다 졌네요. 근데 흰초롱은 요렇게 아주 너무 예뻐요. 진짜 매력 있어요 흰초롱. 아이고 예쁘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베개로 오늘은 요 안을 먼저 들어왔어요. 아유 풀도 많이 올라오고 난리 났네요. 이거 레몬인지 귤인지 요렇게 많이 컸어요. 많이 달려있죠. 작년에는 4개 달려가지고 4개를 달려서 익혔는데 하나 둘 셋 4개 5개 6 7 8개 달려있어요. 8개. 근데 제가 요거 익은 다음에 한번 먹어보니까 못 먹겠던데요. 얘는 그냥 화초로만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어머 씨앗 다할리아가 지금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호수로 여기 이렇게 아주 진한 빨강색이랑 또 여기는 분홍색. 이렇게 분홍색이고 또 요거는 이렇게 겹이에요. 너무 예쁘죠? 색깔대로 다 예쁜 것 같아요. 얘보다 얘는 진한 와인 색깔이고 얘는 그보다 더 진한 빨강 진한 거 있죠? 진한 빨강.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피어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요 아이들. 아유, 진짜. 씨앗으로 이렇게 늦게 뿌렸는데도 그래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아무래도 저쪽보다 땅이 좋기는 한가 봐요. 이 아이들 이렇게 다 올라와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란탄 맨날 똑같은 거 발렌타인 자스민. 아이고 여전히 그냥 지난번에 이게 삽목한 애들이 살았어요. 제가 요거 삽목한 다음에 애들이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데 이렇게 다 살았어요. 얘는 요거는 발렌타인 자스민이거든요. 근데 얘는 왜 거꾸로 꽂혀있어. 얘도 살았어요. 얘도 살았네요. 그냥 꽂아놓고 얘네들이 비가 안 와서 제가 삽목을 해놓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와서 얘네들이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어머 다 살았어요. 요거는 풀이고 여기 꽂았던 애도 세 개 요거 발렌타인 자스민 요거 2개 다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확실히 장마 때 이렇게 삽목하면 괜찮아요. 잘 살아요. 저쪽에 어제 밤에도 제가 또 인동초는 그저께 밤에 했고 어제 밤에는 이제 국화 종류 얘는 풀인데 풀이 완전히 란타나인 줄 알았네. 어휴 란타나 풀이 진짜 많아요. 란타나 한참 꽃이 피더니 꽃이 피기는 하는데 아유 엄청나. 얘네들 키가 엄청나. 진짜 잘라줘야지. 아이고 백일홍이 막 키가 크니까 얘네들이 지지대 묶어줘야지 되려나 봐요. 그냥 돌멩이를 밑에 그 큰 돌멩이를 받쳐놨는데도 얘네들이 몸이 무거우니까 다 쓰러졌어요. 얘네들 다 묶어줘야 되겠어요. 어머나 쪽두리 꽃도 피려고. 어머 제가 이거 풀인 줄 알고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화초인 것 같아서 놔뒀는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요거, 어머머, 맨드람이도 하나가 살았네요. 요거 뭔가 했더니 맨드람이었어요. 요거 아마 구독자님이 보내준 그 씨앗, 그거 뭐지? 촛불, 아, 촛불 맨드람인가? 아무튼, 그거 같은데, 제가 풀인 줄 알고 다 뽑았는지 아니면 요거만 났는지 모르겠는데, 씨, 꽃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여전히 예쁜, 쟤 누구지? 벨가모, 빨간색. 아유, 풍성합니다, 풍성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주. 요거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삽목을 했어요. 요 국화가 아마 제가 그, 사진이 있으면 사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국화인 것 같아서 지금 요거 부지런히 제가 삽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삽목 그냥 안 해주고 구절초 이런 거 그냥 막 잘라내는데 얘는 꽃을 풍성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또 삽목을 어제 밤에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낮에 해가 난다래서 얘는 어제 밤에 또 비가 왔나 봐요. 얘 묻어주고 갔는데 얘가 또 비가 온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낮에 또 햇빛이 날 수도 있어서 얘는 이렇게 덮어주고 가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삽목해준 애들도 여기 이렇게 살았고 장마철에 아무튼 삽목하면은 삽목 잘 돼요. 다 잘 살아요. 아유, 백리향 보세요. 아주 이 아주 땅을 차지하느냐고 난리 났어요. 백리향 엄청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 내년이면 여기 백리향 아주 진짜 환상적일 것 같아요. 아주 꽃이 엄청 날 듯합니다. 내년 봄이 또 기대되는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진짜 꼭 심으세요. 백리향도 너무 예뻐요. 여전히 예쁘게 피어지는 은남북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잘랐더니 가지치기를 했더니 순치기를 했더니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엄청 많아졌죠. 요것도 이제 요것도 국어 국화인 것 같다. 요것도 잘라서 이건 오늘 저녁에 와서 요것도 잘라서 꽂아줘야 되겠어요. 얘도 국어 국화 같은데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저기 국화를 예쁜 국화를 꼭 봐야 되는데 아이고 풀인지 화초인지 어머 요 아스타드 이제 좀 조만간 꽃이 필 듯 하네요. 무궁화 여기다 심어줬는데 얘네 꽃 봉우리가 이렇게 잡혀서 왔는데 얘가 좀 누워있다 보니까 좀 휘었어요.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어요. 아직 이제 꽃 핀 거 올라오자마자 꽃이 피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꽃 핀 애가 아직 안 보여요. 꽃이 많이 필 것 같아요. 무궁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무궁화랍니다. 우와, 여기 코스모스 이거 은하의 정원님이 씨앗 주셔갖고 심어놨는데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거든요. 아, 요런 꽃. 요렇게. 이건 뭐, 신종이라고 씨앗 줘갖고 심었는데 얘네들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비가 오면서 웬 바람이 이렇게 불죠?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아유, 웨딩 찜레도 이제 이렇게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유, 예뻐. 웨딩 찜레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유, 꼬리풀도 여전히 예쁩니다. 예쁘죠? 꼬리풀 새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케시아를 제가 얘가 뒤에 있었거든요. 키가 이렇게 조그만데 뒤에 있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앞으로 데리고 나왔더니 이제 꽃이 또 한 해 보여주네요. 근데 요거는 꽃이 지고 아마 이게 꽃봉오리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게 꽃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니까 꽃이 아니더라고요. 씨앗인가 봐요. 뭐 잘라주면 또 새순이 올라와서 꽃이 보여줄까요?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 봉숭아 과연 요 꽃이 무슨 꽃이 될지 참 기대되는 봉숭아 꽃이 궁금하답니다. 애니시다도 이렇게 잘라줬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얘도 이제 이렇게 있다가 가을에 한 번 더 순을 쳐주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잔데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